아주 그 고요한 날입니다. 밖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는 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내가 그리고 싶은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화면에 어떻게 이렇게 넣을 것인가 구상도 해보고 그 부분을 스케치를 또 한 몇 장씩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. 스케치 한 거를 토대로 이제 캔버스에 이제 밑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. 유화의 밑그림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게 목탄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목탄은 완전 연소된 물질이기 때문에 유화의 어떤 이런 그 물감과 만나도 화면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연필보다는 목탄으로 스케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픽사팁으로 가볍게 이제 정착을 하고 난 뒤에 너무 짙은 부분은 이제 이렇게 붓으로 가볍게 털어내고 그 다음에 물감으로 작업을 해 들어가면 됩니다. 물감을 이렇게 뭐 평소에 많이 하신 분들은 관계 없겠지만 이제 뭐 유화를 처음 해 보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물감 짜는 어떤 이 그 배열 순서 이런 거 조금 참고로 하시면은 좋겠죠. 지금 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색과 난색을 잘 정리해 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대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물감 준비가 끝났으면은 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그 수채화나 유화나 풍경 제작의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.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은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진행해 가는 것을 먼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그런 원리로 이래 아시면은 간단하다.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. 이제 나중에 이제 앞쪽에 그 사물 표현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하므로 하늘과 뒷산 즉 배경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조금 좀 따듬어서 충분히 표현해 두고서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내려올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막 급하게 하나하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계획을 하면서 그 바탕색을 하나씩 이렇게 충분히 표현해서 그 다음으로 진행해 가는 그런 이 프로젝트 정도는 이제 본인이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. 그 주제 부분에 그 산과 나무를 과감하게 그려 들어가는데 이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거리에 따른 명도차, 즉 이게 그 공기 원근법이죠. 공기 원근법이라는 것은 앞에는 짙다, 명도차가 이게 그 콘트라스트가 밝고 어두운 명도차가 크고 뒤는 흐리다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뒤에 산은 흐리고 그 앞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염두에 두고 붓질을 하시면 된다. 예, 그리고 이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
그 명도차를 둘 것인가, 거리에 거리감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 명도차 계산을 하는 겁니다.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풍경 수차는 아주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이 앞에 있는 어떤 그 산이나 나무의 표현에 있어서 좀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저 뒤에 이제 이렇게 어느 하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가볍게 지금 스케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, 이렇게 그려서 올리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또 그림마다 특성이 다 있고 또 나름대로의 맛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유화의 그 캔버스가 흰색을 다 뭐 없애고서 그 위에 색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캔버스의 느낌이나 이 흰색이 약간 남는 것도 또 유화의 맛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잘 활용하면은 또 나름대로의 맛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야외에서 하면은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뒤로 나와서 잠깐씩 좀 쉬기도 하고 이러는 사이에 바깥 기온과 바람과 이런 걸로 인해서 유화가 이제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마르거든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기에 조금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면은 거진 하루에도 이제 한 장을 완성시켜서 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제 또 화면의 느낌에 따라서 또 뭐 필요하면은 나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나이프를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. 넓게 또 푹푹 이렇게 눌러놓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또 가지도 나무의 어떤 느낌도 좀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뭐 많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또 자기 것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정리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? 많이 해보세요.
약간 그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어떤 그 길목의 풍경이기 때문에 이제 나무가 아직은 잎이 좀 덜하고 나무의 색이 좀 이렇게 검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잘 효과적으로 잘 하면은 이렇게 그림에서 그림을 딱 보면은 아 이게 지금 어느 계절에 어느 시간대에 그림을 그린 거구나 이런 느낌까지도 좀 느껴지겠죠. 자 오늘 아, 요런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리만 가지고 설명한 것을 이용만 해도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 보십시오. 자, 감사합니다. 직업 화가나 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다. 현재 제가 오늘 이렇게 선을 보인 이 붓은 제가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 붓인데 이 붓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크래프트맨이라고 그 인간 문화재라는 그 뜻인데 붓의 명가 오랫동안 붓만 대대로 만들어 온 그런 붓이지만 그런 붓인데 우리가 이 붓의 어떤 성격을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 크래프트맨 732R 시리즈는 그 쪽제비 틀로서 현재 아주 그 부드럽고 또 섬세한 표현을 하는데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사오 이 오소리 털로 만드는 이 사사오 시리즈는 쪽제비 틀보다는 붓이 약간 거칠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힘 있는 그림을 그릴 때 이용을 하면은 좋겠습니다. 오늘 이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본 바로서 또 어떤 붓의 어떤 그 유연함과 부드러움이 있어서 또 그냥 이렇게 붓을 계속 쓰다 보면은 주로 이렇게 마모가 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붓은 제가 오랫동안 써도 그런 마모 현상이 많이 덜하고 또 이렇게 기름에 빨면은 금방 속때가 빠지기 때문에 붓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예. 어떤 지금 좋은 쪽제비 털과 오소리 털의 붓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